넓고 넓은 우주, 이 우주 한가운데 무규칙 격투기를 예술적 엔터테인먼트로 승화시킨 이동형 괴행성과 그 주민들이 있었으니 초절정 재미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우주유랑 파이터, 마스크맨이라 불렀다. 넥브레이커 공격! 드디어 엘버드롭! 그러나 비시 공격을 날렵하게 피하는 레드컨 선수! 엄청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블루칩 선수! 경기는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달려나가는 레드컨! 내가 최고다! 와, 대단합니다! 준결승 첫 번째 경기의 승자는 블루칩 선수를 KO시킨 무시무시한 붉은 옥수수 레드컨 선수입니다! 이것은 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 죽고 만다고요.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MMF 적자가 365억 유리입니다. 마스크 행위성인 절반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인데, 관람권을 50%나 할인했는데도 왜 그럴까요? 총 인구가 4명인 별에 와서 50% 할인을 하면 뭐합니까? 나도 다 알아본 것이 있잖아요. 아, 죄송, 스위치를 안 눌렀네요. 오, 저거 금태들은 행상 크기 좋다. 그것은 아무도 안 살아요. 저 빨간 행정 도마도같이 참 맛있게 생겼지. 땡. 저곳에는 딱 3명 살아요. 그나마도 돈 없는 지구의 연구원들이에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지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래요, 지구. 65억 인구를 가진 은하계 최고의 대박 행정.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 귀한 토마토를 마구 던지며 축제를 하는 그곳. 우리는 1년에 한 번 겨우 마시는 우유로 목욕을 하는 환상의 파라다이스. 토마토 던지기와 환상의 우유 목욕, 지구를 소개합니다. 갑시다 지구로. 지구로. 왜 하필!
세리야, 좋은 아침. 어? 어머, 준 오빠, 오늘은 어제보다 일찍이네. 세리가 많이 보고 싶었구나. 아! 야! 세리야, 옷이... 관장님은 아직도 연락이 없니? 아마존에 가기 전에 전화 한번 오군. 깜깜 무소식이야. 악어한테 무술을 배운단. 잘 부탁드립니다. 자! 참나. 수강생은 아직 없어. 가르칠 사범도 없는 체육관에 누가 오겠어. 그래서 말인데,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 있으면 오빠가 한번 가르쳐볼까? 어? 정말? 응, 내가 도와줄게. 야! 와! 역시 준 오빠는 날 좋아했던 거야! 와! 체육관 관장의 딸과 수제자 간의 로맨스! 어? 정말 멋지지 않아? 이건... 그동안 연체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 공과금들을 다 내야 체육관을 다시 열 수 있거든. 위성방송도 다시 신청할까? 맞아. 그럼 전당포에서 TV도 찾아와야겠다. 세리야... 우유도 다시 시키고. 와, 좋아라. 저기 봐. 어? 어? 저기 누구야? 이곳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괴물체가 출현한 여의도입니다. 현재 한강 둔치 성공을 지나쳐 내려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좀 봐! 뭐야? 반가워요, 지구인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유랑별 무규칙 격투실을 보여주는 마스크 행성이에요. 뭐야? 유랑단체? 무규칙 격투쇼가 뭐야? 놀랄 것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 마스크 행성의 자랑인 격투쇼의 홍보 퍼포먼스를 보여줄게요. 기대하세요. 쇼타임! 전 우주를 돌며 화끈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마스크맨들의 격투대회 MMFO. 절대강자 다크맨의 5연속 우승이 기대되는 이번 대회는 아름답고 푸른 별 지구에서 펼쳐집니다. 우와, 멋지다. 와, 멋진데, 멋진데. 우와, 멋지다. 이번이 응? 저의 다섯 번째 토너먼트 대회입니다. 왔어요, 다크맨. 예, 접니다. MMF 4연속 우승자 다크맨.
알아요, 알아요. 이번 지구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5연속 우승이라고? 그래, 마스크 행성의 전통에 따라 5연속 우승을 하면 왕위는 다크맨에게 줄게요. 알겠습니다. 과연 다크맨이 5연속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어? 더 이상 우주를 방황하면서 떠돌이로 살 수는 없다. 첫 번째로 마스크 행성, 두 번째는 지구, 그 다음에는 전 우주를 지배하고 말겠다. 물도 나오고 왕세리 격투 체육관 보안 준비 완료! 세리야, 대낮에 창문을 모두 가리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한 체육관인 줄 알고 수강생들이 안 오잖아. 아차, 수강생을 깜빡했네. 전도 유망한 신인 파이터 한 명만 있어도 돈과 명예 두 가지를 모두 얻는다는 시간 문제인데. 저를 이렇게 최고의 선수로 키워주신 왕세리 체육관의 트레이너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트레이너계의 살아있는 전설, 프린세스 세리! 대회 앞서 이것이 MMF다라는 것을 보여줄 사상 최대 시범 경기가 지금부터 펼쳐지겠습니다. 도전자! 뭉쳤다 하면 엄청난 파괴력과 공격력을 자랑하는 접근전의 최강자! 그들이 화나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된다. 같이 패밀리!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가시 패밀리의 번개 꿀벌매! 바다에서만큼은 천적이 없다! 성게매! 둘이서 더욱 강한 밤터매! 가시 패밀리의 리더 선인장맨! 아우! 아차! 우리는 가시 패밀리! 무시무시한 가시 패밀리에 맞서는 선수, 선수 교체가 가능한 태그매치에서조차 나 혼자면 충분하다! 파트너를 고발하는 진정한 승부사, 단 한 번의 패배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 강자, 전 우주에서 벌어진 모든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진정한 격투가, MMF 4회 연속 챔피언에 빛나는 미스터리 파이터 다크맨!
자자 모이자고. 다크맨의 경기야. 이번엔 또 얼마나 괴롭힐까? 일부러 경기를 끌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다크맨은 정말 끔찍해. 멋진 경기만이 지구에서의 흥행을 보장하죠. 화끈한 경기를 부탁해요, 다크맨. 경기 시작! 나서롭군. 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눈 깜짝할 사이에 가시패밀리 모두 링에 쓰러졌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예. 지구 토너먼트는 지금까지의 대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나 다크맨과 상대하는 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가시 패밀리 모두 링에 쓰러졌습니다. 단 한 방에 KO다.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이네요. 다크맨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아니요. 여기서 잠깐. 도대체 왜 마스크 행성은 우주를 유랑한 것인가? 원래 마스크별 주민들의 특성은 무지 많이 먹고 무지 운동 싫어함이었다. 이를 걱정한 마스크별의 왕은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 운동의 생활화를 왕명국책 사업으로 밀어붙였고, 서서히 운동의 맛을 들인 마스크별 주민들은 운동의 끝을 알 수 있는 무규칙 격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할 일 없이 운동만 하다 보니 더욱더 많이 먹어 살림은 점점 어려워져 갔다. 왕립대체기원에서는 오랜 연구 끝에 이 우주 저 우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형 행성을 만들어냈고, 우주 곳곳을 돌며 MMF라 불리는 엔터테인먼트 격투 대회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국민을 먹여 살리는 기발한 계획을 실천,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었던 것이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아버지. 왜? 아니요 아니요, 하나뿐인 딸은 나 몰라라고 아마존 수련 떠난 아빠 말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욕심 없이 간절하게 소원 하나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튼튼하고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빠르고 뭐 귀염성도 좀 있으면 좋고, 이왕이면 잘생겼으면 다 좋죠. 그런 신인 파이터 한 명만 내려보내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체육관 대박나게 출중한 신인 파이터 한 명만 내려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들어도 황당한 소원을 들어줄 리가 없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미지의 생명체. 하늘은 마침내 세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준 것일까? 그게 아니면...